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45과 형용사는 전치사, 투부정사, 대절을 확인한다. 드디어 유료 강의 같은 무료 강의의 마지막 순서, 형용사 어휘 3과가 남았습니다. 자, 형용사는요, 명사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형용사도 전치사 같은 거 어울림 봐주고, 뭐 투부정사나 대절 같은 걸 봐주고 유령으로 죄에 대한 풀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콜로케이션, 그게 안 되면 논리관계를 따지는 그런 순서죠. 일단은 전치사가 딱 주변에 등장하면, 아, 이거는 이 전치사를 보고 좀 푸는 형용사 어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비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일수록 그런 성격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이 수건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Be responsible for,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or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of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of 좋아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나왔죠. 여기 보니까 be aware of, appreciative of, representative of, 특히 여기 tive가 붙은 애들 있잖아요. tive, 뭐 tive 이런 애들, 또 indicative, supportive. tive가 붙은 단어들은 저 자리에다가 pp를 집어넣고 싶은 어떤 충동. 왜냐면 수동태 표현이 BPP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여서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be appreciative of가 한 덩어리로 그냥 appreciate, 감사하다라는 뜻이 돼요. be representative of라는 것은 한 덩어리로 represent, 대표하다라는 동사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말 유명한 단어들인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of를 딱 봤을 때는 기왕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우선순위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representative인 거죠. at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be good at, be skilled at, be poor at, be present at, be aimed at. at을 좋아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를 좋아하는 애들이 여러분들은 아마 제일 익숙할 겁니다. for는 보통 뭐뭐에 대해서 어떤 대상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유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or 같은 게 딱 등장하면 답이 잘 되는 형용사들로 어디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뭐뭐 때문에 유명하거나, 뭐뭐로 유명하거나, 뭐뭐에 대해서 자격이 되거나, 뭐뭐에 대해서 적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about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는 요 enthusiastic이 답이 되는 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열정적인이라는 단어거든요. 뭐뭐에 대해서 열정적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exempt는 단어들이, 학생들이 이 단어 자체를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면제되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로부터 면제되다. be exempt from. from은 되게 좋아하는 형용사인 거죠. 그 다음에 with를 좋아하는 형용사, 또 by를 좋아하는 거, as를 좋아하는 거, 근데 요 to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별표 치고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to는 뭐뭐 to 다음에 명사로 떨어지는지, 뭐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지 그거 별로 구분 안 하거든요. 그냥 대충 to까지만 외우거든. 그래서 시험에 함정으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이 to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일단 여기 정리되어 있는 수거들은 비형용사 to 명사로 떨어지는 애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쭉 한번 볼까요? available, accessible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단어로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거 적혀있네요. be prone to는 뭐뭐 하기 쉽다라는, 조금 난이도 있어요. 이런 게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이 표현은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제 고득점 어휘니까 다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이거는 예전에는 상당히 유명한 어휘였어요. be subject to. 특히 저 자리에 subjected 해서 ed가 붙은 단어를 쓰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는데, be subject to 명사는 명사 되기 쉽다, be subject to change 그러면 바뀔 수도 있다. 보통 그 뒤에 명사가 딱 나와요. 명사. 그래서 명사랑 같이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요거는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죠. 이 vulnerable 이란 단어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개발한 건데 여러분들 인정해 주려나 모르겠네. 제가 엄청난 거 하나를 소개해 줄게요. 암기법. 메모장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메모장이 여기 있는데, 메모장. 자,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그 여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다, 여친이
오늘 막 머리도 바꾸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이쁘게 하고 온 상태에서 남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야, 나 오늘 러블리 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좀잘 눈치를 못 채고 약간 둔감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뭐 머리도 바뀌고 좀뭐 스타일도 바뀌고 막 그랬는데도, 글쎄? 뭐지? 별로 러블리 하지 않은데?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말을 대충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여친이 확 상처를 입은 거죠. 상처 입기 쉬운 이란 뜻도 있어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취약한 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별로 러블리 하지 않다. 별로 러블 vulnerable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어렵겠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vulnerable 어디에 취약하다 이런 겁니다. 아, 이게 제가 좀한 명이라도 좋아해 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거 바로 그냥 알려주는데, 여러분 댓글창에다가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선생님 그 이렇게 단어 외울 때 그런 암기법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좀 있으면 좀더 많이 개발을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그거 뭐그 순간에만 잠깐 피식 웃고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진솔하게 받아들일게요. 제가 그냥 입 닥치고 있을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호불호가 있더라고, 이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게 되게 강렬해서 저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거하고 원래 단어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러블리하지 않아. 그 스토리는 기억이 나는데, 연결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저 스토리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에 비해서는 아예 스토리가 없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도 뭐라도 연상을 할수 있는 어떤 건덕지라도 있는 게? 저는 그래서 계속 개발합니다. 이런 게한 500개 정도가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어요. 눈치 보고 내가 분위기 딱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팍 하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더안 좋아진 경우도 있죠. Be receptive to 명사는 뭐뭐를 잘 수용하다. Be visible to 사람, 그러면 뭐 사람에게 그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볼수 있다는 말이 돼요. Be accountable to 명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be accountable for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to를 써도 뭐뭐를 책임지다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Be alert to 명사, 그럼 명사에 대해서 경계를 하다. 그 다음에 뭐 be equal to 명사. 요거는 요두개 의미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하나 설명을 해줄까요? 예를 들어서, 개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뭐, 개 키우는 학생도 있고, 고양이 키우는 친구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죠. 그지? 근데, 개나 고양이는 애완동물이라는 측면에서는 동등한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equivalent입니다. 뭐마 동등하다. 근데 개와 고양이가 equal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경우에는. equal은 그냥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equivalent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그 기준으로 동등한 거에 해당된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Be relevant to, pertinent to 명사는 관련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Attentive to 명사는 제가 이 단어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도 하냐면, 저기 패밀리 레스토랑 처음에 나왔을 때뭐그 있잖아요. 그뭐이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아웃백인가 뭐 무슨 빕스 뭐 이런 애들 있었어요. 그런 애들 요새도 잘 되나 모르겠네요. 또 그런 데 가면 직원들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딱 가까이 와가지고 그 약간 도그 자세 비슷한 이런 자세로 메뉴판 들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막 이러고 있거든. 그래서 확 적고 약간 좀 과한 느낌. 보통 고객들한테 딱 집중하는 느낌. Be attentive to 한 다음에 명사가 와요. 또이 to 다음에 뭐가 오기도 하냐면 attentive to 혹은 attention to detail 이란 말을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이때의 디테일은 세부적인 것이라는 뜻이 되면서 세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그래서 뭐 알아두시면 좋겠죠.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 다음 be devoted, 얘는 가끔이 아니고 그냥 아주 아주 중요한 애들이에요. 암기해 주세요. 어디에 전념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명사도 오고 뭐 ing 같은 것도 잘 오죠.
Be accustomed used to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used to라는 표현이 조동사일 때는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be가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의 뜻이죠. 그렇지만 be used to ing나 명사가 오게 되면 이때 이 used to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를 보고 형용사 어휘 문제 푸는 원리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원의 취지는 앞에 얘기했었던 단원하고 똑같아요. 어휘 문제를 풀때 최대한 해석을 안할수 있는 최대한 여러 가지 그런 수거나 장치들을 지금 개발해서 알려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투가 나오면 우리 긴장해야 되는 게투 다음에 명사냐 동사 원형이냐 항상 이거에 따라서 이제 확 단어가 달라지거든요. 여기 적혀져 있는 단어들은 사실은 투부정사 때 하는 단어들인데 투부정사를 되게 좋아하는 형용사들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내가 아직 이 카드 기능을 잘 사용을 못해요. 근데 한번 그래도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얘기해 줄게. 지금 요쪽에 딱뜰 겁니다. 요쪽? 요쪽? 잘안 보여요. 요쪽 어딘가에 땅 하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 단원을 한번 보시면 이런 수거들과 암기법이 나옵니다. 번지점프 투부정사라고 해서 아나 번지점프하기 좀 주저하는데 뭐 근데 왠지 할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열망이 생기고 뭐 그래서 마침내 어쩌고저쩌고 Are you ready to jump? 했더니 Yes, I can. 떨어지는 뭐 그런 식의 암기법이 다 나오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투명사하고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 투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어프만 좀 예외적으로 얘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긴 하는데 인어프는 명사보다 앞쪽에 오죠. 명사, 인어프, 투부정사 이렇게 돼요. 또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인어프는 또 뒤에 붙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붙으면 뭐뭐하게 충분히 형부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PP 이게 바로 이른바 오형식 문형의 수동태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이 자세는 이렇게 아무튼 여기 쪽에 뜰 거야. 익숙하지가 않네요. 다른 유튜브 동영상들 이렇게 영상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있어요. 저도 계속 공부 중입니다. 근데 투부정사를 되게 좋아하는 오형식 동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걔는 목적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데 그게 수동태가 됐을 때 이제 be 어쩌고 to라는 이런 식의 수거가 탄생하고요. 얘네들은 이 중간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다 PP들, persuaded, urged, compelled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수거가 되는데 이걸 앞자만 따서 우리는 구하다의 구, 원하다의 원, 그래서 구원동사라고 이름을 정했죠. 선생님들이 그런 동사가 어딨어요? 선생님이 억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맞아요. 제가 억지로 만든 겁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야, 그지? 먼저 선수 쳐야 돼. 이러한 동사들의 문법적인 공식 명칭이 딱히 없어요. 뭐 오형식 동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오형식 동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목적어에 투부정사 써주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목적어에 형용사 ing pp 쓰는 애도 있고요. 또 어떤 문법 체계는 행위 유발 동사라는 말도 쓰는데 그것도 보편화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합니다. 구원동사. 계속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언젠가 이게 등재가 딱 되지 않을까라는 묘한 희망, 작은 희망 계속 가볼게요. 형용사 어휘 문제를 푸시는데 대절이나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 또는 pp 그래서 대절 확인해서 풀리는 패턴도 있어요. 대절. 대절.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단어들. aware, concerned, hopeful, flattered. 최근에 flattered 나왔을 때 학생들 엄청 틀렸어요. flattered는 으쓱한, 우쭐해진이란 말인데 원래 flatter가 동사일 때는 아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flatter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막뭐 만점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학생이 저한테 우와 선생님 우와 영어 정말 잘하시고 막 사실 만점이라고 해서 영어를 진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잘하는 거 정도의 느낌인데 우와 선생님 뭐 영어의 천재가 나타났다 어쩌고저쩌고 확 나한테 막 그러고 있으면
좀 그런데 하면서도 약간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플라이터드인데 저런 단어가 that SV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오히려 이런 대절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딱 하게 되면 웬만하면 여기 적혀져 있는 이러한 형용사들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은 대절도 되지만 또 투부정사도 되는 애들이에요. 투부정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am sorry that 뭐 주어 동사 이렇게 써도 되지만 I am sorry 투부정사 이렇게 쓸 수도 있는 애들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단 이제 뭐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부분 의미는 똑같은데 예를 들자면 얘 같은 경우에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I am afraid I'm afraid that SV 그러면 이거는 that SV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유감이다. 근데 만약에 I'm afraid 한 다음에 뭐 afraid 투부정사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 라는 뜻이 돼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주어 진주어랑 잘 어울리는 형용사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4번으로 적어 놓긴 했는데 내 느낌상 3번보다 오히려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느낌은 있어요. 특히나 크루셜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단어 중에 특히 이성 판단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되면서 그 다음에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오는 이런 성격을 보여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저 앞쪽 단원에서 요번주의 명제 그러면서 요구, 주장, 의무, 명령, 제안을 나타내는 단어다 하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아마도 기억을 못하겠죠. 그죠? 아니면 이 영상을 앞에서부터 쭉 본 게 아니고 우연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를 여러분 한번 클릭해서 저 이상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별로 웃기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봤을 거야. 근데 다 앞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여기 내추럴이란 단어 요거. 이게 딱 보면 언뜻 보면 그냥 우리 내추럴 하는 순간에 자연스러움 이걸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내추럴은 당연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데토리란 단어는 놀랍게도 한 학생이 이거 암기법을 저한테 제공했습니다. 선생님 이 암기법을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인이라는 단어잖아요. 의무적인. 근데 그 친구가 뭐 자기가 만들었대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간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다리에 털이 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대요. 그래서 남자가 맨이니까 맨 다리 털이 맨 다리 털이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단어의 발음을 잘 몰랐어. 저거는 맨 다리 털이가 아니고요 mandatory라고 있는 단어입니다. mandatory 그래서 의무적인이라는 단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난이도를 나타내는 그런 뭐 쉬운 어려운 뭐 불가능한 가능한 이런 단어들도 역시 뭐를 좋아하냐면 이렇게 that SV를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편집상 오류 같은데 이것도 내가 출판사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글씨가 쉬운 어려운 이렇게 가다 갑자기 여기서 가능한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확 커졌습니다. 딱히 저게 글씨가 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초판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귀여운 이런 거 우리 귀여운 오탈자라고 하죠. 오탈자라기보다는 귀여운 편집상의 오류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2세 때는 더 아름답게 완성이 된다. 기타는 이제 advisable, desirable, 뭐 true, strange, surprising, probable, common, helpful, beneficial, customary 이런 식의 형용사들인데 이런 애들도 뭘 되게 좋아하냐면 that SV를 상당히 좋아한다. 특히나 that SV를 좋아한다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It is advisable, 뭐 이렇게 가는 가주어 진주어를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아 참, 그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 가주어 진주어라는 것은 요게 이렇게 that SV만 오는 게 아니고요. 투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It is 뭐 어쩌고 to 동사 원형. 그것도 역시 가주어 진주어라고 부르죠. 가주어는 앞에 있는 it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it is 이렇게 가고 투부정사 쓰거나 it is 어쩌고 가고 that SV를 쓰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얘는 가주어고요.
투나 댓 이하를 우리는 진주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구조가 딱 파악이 되면 저게 잘 들어갈 형용사들이 이런 거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 적용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상당히 속도감 있게 풀 수가 있게 돼요.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전치사 about 있네, 비동사 뒤네, 그러면 평상시에 비 형용사 about 쓰는 단어가 뭘까, 바로 눈에 확 들어오죠 이런 단어가. 그래서 일단은 벌써 이제 나는 이 문제를 이미 아는 건데 한번 확인 해석해 보자 하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또 앞에서부터 해석합니다. 막 카디오 위클리 하면서 해석 자기 마음대로 대충 한 다음에 왜 이건 답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악순환이죠. 악순환. 제발 그 악순환에 빠지지 말고요, 외우랄 것 딱 외워주시고 적용해서 확인 점검 해석하세요. 저 잡지책은, 잡지사는 찾는다, 인턴들을, 어떤 인턴들이냐면 아주 책을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열정적인 그런 인턴들을 찾는데, 근데 그들 중에 몇몇은 결론적으로 워킹, 일하는 것으로 끝나요. 에디터나 라이터로 그 회사에서. 네, 그렇게 인턴들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폴라이트는 예의 바른이라는 뜻이고 어바웃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포러블, 구매할 만한, 뭐 마찬가지로 어바웃과 어울리지 않고요. 아너러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네들은 또 사람 주어랑 어울리지 않고 이 말도 같이 챙겨주세요. 뭐 한 가지 원리로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인턴이 사람이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라서 탈락이 된다. Affordable price, affordable rate, 그런 거 좋아요. Honorable은 방금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가주어, 진주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It is honorable 하면서 그렇게 쓰는 거죠. 영광스럽다 이런 거. 자, 그럼 한 문제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딱 봤더니 벌써 어부 보이죠. 아, 전치사 어부 보이고 앞에 비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고르란 소리겠구나. 그죠? 근데 alert라는 게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는데 이게 어부랑 썼었던 기억이 나요? 기억 안 나면 잠깐 우리 한번 볼까요? alert. 자, alert는 뭐랑 썼었을까 딱 봤더니 to랑 썼었네. be alert, 명사에 경계하다. 그래서 아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consci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conscious는 의식하고 있는 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of랑 딱 어울리게 되면 뭐뭐를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be told to는요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 했던 뜻도 있어요. 무슨 요청을 받아왔냐면 알고 있어라 라는 요청을, 그 회사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연결되니까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두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